안녕하십니까. 한국체육대학교 가원 17대 주장 홍승표입니다. 저희 가원 풍대 선수단은 2006년 창설된 이후로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선수단이며 전국현 교수님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운동법으로 훈련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각종 세계대회 우승 및 꾸준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가원은 모두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단원들끼리 각자의 운동 방식을 공유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체육대학교 초아 겨루기 동아리 17대 주장을 맡고 있는 태권도학과 1차학번 김민욱입니다. 저희 초아 동아리는 이재봉 교수님 지도 아래 2009년부터 창단되어 현재까지 각종 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체력을 시작으로 기본 발차기, 스피드 발차기, 사각급 발차기, 겨루기 등 겨루기 경기를 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체육대학교 익스트림 동아리 일루션 9대 주장 1과학번 김성룡입니다. 저희 익스트림 동아리 일루션은 안근하 교수님과 함께 트리킹, 기계체조, 아크로바틱, 자유품새 기술 등 다양한 발차기와 기술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일루션은 매년 게릴라 공연을 진행하며 태권도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며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루션에서 함께 훈련하고 싶은 신입생들은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24대 주장 김태욱입니다. 저희 시범단은 지도 교수님이신 장광 교수님과 방인주 코치님 지도하에 1999년도에 창설되어 활동하고 있는 전국 유일 국립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입니다. 저희 시범단은 대한연맹 4연패 및 많은 태권도 시범 대회에서 꾸준히 입상을 하고 있고 시범뿐만 아니라 자유품새에서도 세계선수권과 유니버시아드 등 큰 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대표를 만들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파이팅!